싱거워. 더 졸아야 되겠다. 엄마, 안 먹는데. 여보님, 뭐. 자, 조금씩 먹어보자. 이건 거 아이가? 어차피 다, 이거 다 삶아서 나오는 거잖아, 그지? 아, 이거 가는 것 같아요. 붕다, 붕다. 콩이 더 맛있네. 콩이 더 맛있어. 밥들 먹었나? 어? 접시 하나 있어야 되겠다. 엄마! 접시 하나만 더! 고기는 뜯어야 맛이지, 그치? 자, 추천자 좀 눌러라. 강아지 샀습니까? 아니요, 강아지 안 샀습니다. 강아지는 나중에 제가 밖에 집에 사무실 얻어 나가면은 그때 사야 될 것 같아.
저거를 혼자서 다 먹나? 이거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? 오늘 랜덤 채팅 하시나요? 새벽에? 새벽에. 아, 오늘 일요일이지? 자, 우리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. 아, 뜨거워라. 뼈다구 해장국은 이거 마디마디를 다 부숴가지고 안에 있는 고기를 다 볶아 먹어야 된다요. 어? 볶아서 먹어야 돼. 아, 먹기 억수로 좀 힘드네. 먹기가 힘들어. 옛날에 여자들이 옆에서 다 밝아주고 했는데, 내가 밝아보려니까 힘드네. 아, 씨. 무슨 뼈하고 뽀뽀를 하고 앉아. 자, 묵은지 한번 먹어볼게요. 묵은지. 아, 이 묵은지 안 썰어져 갖고 나온 거네. 어? 이어서 엄마 또. 씨발, 진짜 가오 상하게, 진짜. 이어서 엄마 부르고 엄마 또. 아, 뜨거워. 엄마! 아, 왜? 엄마 지금 내 사랑. 엄마 미안한데 가위 좀 줘! 엄마 가위 좀 줘! 네가 하고 만나면 계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을 지랄이고? 불 수도 있지! 내일 25일 개날이다. 어떤 준비해? 개돈이 없는데? 큰일 났네.
아 맛있다. 묵은지 맛있네. 아 묵은지 감자탕도 맛있네. 어 이집 감자탕 진짜 맛있네. 안 먹어라. 안 먹어. 차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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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감아. 눈 감아. 김치 묵은지 딱 싸가지고 밥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열어가지고 먹어도 사고지. 아, 예, 대전에 눈 억수로 많이 온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방송 보신 분들, 대전에 사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, 중요한 거는, 박기명하고, 같이 합동 방송 하니까, 약속을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, 형님들. 제가 형님들 뭐 책임질 말, 책임 못 질 말 하겠습니까? 눈이 그쳤는데 길이 미끄러서 차들이 이동 원활하지 못하다네. 근데 어떻게 부산은 어떻게 눈 안 오고 안 오냐? 응? 어떻게 부산은 눈 안 오고 안 와? 눈이 와야 겨울 걷지. 부산 날씨 좋죠. 대구도 안 오죠. 경상도 이쪽, 경상도 쪽 이쪽에는 안 와. 술 다 먹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들려가지고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소주 딱 한 병 더 까고 딱 집에 가면 딱 지겠다. 형이 이거 중짜 시키는데 소짜 시켜가지고 혼자서 먹으면은 그래도 남겠네. 아 밥 더 달라면 엄마도 요것도 먹을 것 같은데. 바깥으로 다녀오시라고요? 안 가. 안 가. 야, 추천자 좀 누르자.
자, 추천자 좀 불러주세요, 형님들. 라면요. 라면 넣으면 국물이 쫄기 때문에 라면을 넣으면 안 돼요. 나중에 다 먹어갈 때쯤 한 중간 좀 먹고 응? 한 두 번 정도 먹고. 밥 좀 갖고 와도 되나? 밥 좀 갖고 올게. 상관이었었나? 요즘 합병 있나요? 예전엔 안 그러던데 분노가 가득하네요. 너 제일 그래요? 제일 그래. 분노가 죄송합니다. 네. 제가 맨날 웃으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도 한 번씩 화를 내버려 이러다 보니까요. 박혜명이하고 그 합동방송 추진하니까 기다리라. 며칠 대전에서 내려오신 형님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아예 움직이지 못한다. 그럼 뭘 짜겠노? 어? 대전에 눈이 폭설이 왔다는데. 어? 어쩔 수 없잖아. 통화하는 거 들었잖아. 그리고 너희들 형님하고 형하고 통화하는 거 들었잖아. 그래도 인증시켜주고 있으면 너희들도 좀 그 정도는 또 알아줘야지. 어? 그래, 우리 부산 경찰 반장아. 박혜민 봐서 좋다, 형이 봐서 좋다. 아, 어제 존나 웃긴 일 있었는데. 응? 어제 방송이 완전 레전드 방송이었는데. 응. 새벽에, 아침에.
치약. 자, 이거 후딱 치워보자. 응? 얘들아. 자, 밥은 다 먹었고, 이거 후딱 치우고, 바로 방송. 자.